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인상이 많은 사람들, 인상이 많을 때 건강과 재물, 재물과 건강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그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이 많을 때 재물, 건강 이럴 때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이 많다. 그러면 인성은 뭐냐? 정인과 편인을 통틀어서 정인과 편인을 통틀어서 인성이라 합니다. 일간 간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간목은 인성은 뭐냐? 수에 해당이겠죠. 임과 개에 해당이 되겠죠. 화다면 일간이 화를 갖고 태어났다면 오행상 간목과 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인성이다. 토는 뭐냐? 오행상 화, 그러니까 병화, 정화를 이야기해 주겠죠. 병화. 쭉쭉 인성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사주에서 인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건강과 재물, 재물과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갖고 보자. 재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사주에서 재물과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그런데 사주에서 인성이 많을 때 얘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인성이 웬 재물이냐 웬 건강이냐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사례를. 인성은 보통 학문 공부를 이야기해주고 공부, 학문, 합격, 승진, 문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서, 합격, 승진, 계약, 서류 이것을 인성이라 부르는데 왜 인성을 재물과 건강과 연결시켜보느냐. 자, 중요한 것은 인성이 얘가 많이 있을 때 많을 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는데 인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뭐냐. 인성이 많은 한 살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해. 만약에 되면 갑, 을, 을류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을류. 일간이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을이다. 그런데 인성이 많습니다. 여기 얘는 편인이고 얘는 정인입니다. 일단 인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인성이 많이 있는데 다시 또 운에서 인성이 들어올 때 이걸 보자는 거죠. 얘가 들어올 때 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을 겪더라. 건강에서는 이때 40대, 50대, 60대 때 도식 이렇게 그 인성이 들어올 때 인성이 많을 때 인성이 들어오는 것을 도식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건강이 거의 대부분이 사망이나 아니면 큰 중병에 걸립니다. 왜 고질병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많을 때 인성이 다시 들어올 때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재물은 왜 그러냐? 왜 인성이 들어오는데 재물이 파괴되고 깨지느냐? 이걸 도식현상이라고 그래요. 도식현상. 도자는 엎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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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걸 이야기해. 도식현상. 그러니까 밥그릇 엎으니까 이건 뭐 개판되고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뒤집어지는 거죠. 도식현상. 이 도식현상이 일어날 때 왜 재물과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깨지는가. 왜 인성 갖고 재물을 연결시키고 건강을 연결시키느냐. 을목에게 있어서 오행상 수는 인성입니다. 그런데 을목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오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신이라고 합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수가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수가 많은 상태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용신,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화기를 취하는데 인성이 많아서 식상을, 식신과 상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얘가 다시 사주에서 인성이 들어와서 얘를 파괴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도식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왜 얘를 건강과 재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인성 갖고 사주에서는 식상을, 통칭 식상을 수명, 건강의 신이라고 합니다. 수명, 건강. 수명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식신이겠죠. 그런데 수명에 관련된 글자를 이게 유일하게 이 엄청난 물량에 의해서 물이 많은데 얘에 의존하고 있는데 운에서 다시 들어와서 얘하고 얘가 얘하고 합을 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다시 또 얘는 다이렉트로 와서 얘를 또 친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친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운에서 와서 다시 친다. 얘하고 합세해서 또 친다. 때린데 또 때린다. 사람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수명과 건강을 상징해 주는데 이 건강을 극한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인성이 많은 상태에서 인성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운에서 인성이 들어올 때 도식천상이 일어난다. 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진다. 그것이 뭐냐? 수명이겠죠. 수명에 대한 것을 엎어버린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수명을 극한다. 이렇게 음양오행상 수가 많으면 무조건 얘는 수가 많으면 뭘부터 극을 하냐? 화부터 극을 하려고 그래. 화를 이겨. 가장 먼저 얘를 못 살려고 그래. 화를 이겨. 이 거대한 세력은. 그래서 수극화라 그럽니다. 토도 있고 금도 있는데 걔네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터치를 안 해요. 오로지 수는 화를 극하고 그 다음에 오행상 목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목을. 이렇게 많으니까 수기운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건강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인성이 많은데 다시 또 인성이 들어올 때는 아 건강 수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아프다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이 현상이 일어나면 거의 치명적이다. 근데 왜 재물이니까 건강은 이해됐다. 왜 재물이냐? 을목에 있어 토가 재성이죠. 돈이죠. 돈. 재물입니다. 목화토 식신상관이 생재를 하죠. 재를 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공격당해서 얘가 빠방났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고 깨졌다는 거죠. 소멸됐죠. 작살났죠. 그러니까 얘 토에게는 자기에게 원료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뭔가 상생을 시켜주고 밀어줘야 하는데 얘가 지금 파괴됐다는 거죠. 전쟁 치르고 있는데 얘가 작살났어요. 근데 얘는 전쟁 치르려고 하고 있는 병사인데 뭔가 보급이 들어왔는데 총칼이 들고 뭔가 지원군이 들어왔는데 지원군이 전멸돼버리니까 얘는 못 살릴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재성이죠. 돈. 돈에 대한 부분에서 인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인성이 돌 때 재물 파괴 이렇게 보죠. 재물 파괴. 왜? 재성이 그 식상에 생을 못 받고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고립됐다는 걸 이야기했죠. 사주에서도 이렇게 수가 많으면 이 토는 수는 음지죠. 이렇게 물이 많으면 음지니까 얘가 토가 음지 땅이 되니까 뭘 심고 뭘 창업을 해도 소출이 적거나 결실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아하 이 시기에 인성이 많은 시기에 다시 또 인성이 들어올 때 창업을 하면 박살나는구나를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은 창업을 합니다. 이 시기에. 왜? 모르니까. 그런 거 믿을 필요가 뭐 있냐 해보자. 맨땅에 헤딩하겠죠. 그리고 작살나겠죠. 자연의 이치인데. 한번 자연을 거슬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아픕니다. 내가 여유가 많이 있다면 자연을 거슬리고 나가면서 한 번 정도는 반항도 해보고 저항도 해볼 수 있지만 약한 상태에서 별로 정말 십실만토해서 어렵게 창업을 했을 때 이때는 그 어려움을 극하게 그대로 겪는다는 걸 이야기죠.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다 털린다는 걸 이거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창업. 인성은 다시 보면 뭐냐? 인성은 문서를 이야기했죠. 문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인성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인성이 들어온 대운 그 10년 사이에는 어떤 일에서도 문서를 잡지 말고 하지 말라 이걸 했죠. 뭔가 계약서를 하지 말아라.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들어오질 않는다 이걸 빛을 알아요. 그래서 명예선 이 시기를 이렇게 많이 있을 때를 조금 더 어쩔 수 없다. 때를 기다리고 가라 이걸 이야기해준 것이죠.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운에서 인성이 들어옵니다. 인성이 들어올 때 그때만큼은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하는데 도모를 해요. 해놓고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눈에 다 보이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성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식상을 용신으로 보는데 이 식상이 용신으로 보되 다시 인성이 들어와서 식상을 깰 때를 도식현상이 일어난다. 사망 아니면 손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주 그러면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건요. 근데 해보면 맞아요. 사주에서는 그냥 용신 하나만 깨져도 안 좋다 그러는데 이럴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용신 깨지는 것을 사망 아니면 건강 악화 재산 풍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예선이 이야기합니다. 용신이 깨질 때는 건강이 깨진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용신이 깨져도 옆에 주변 세력이 괜찮으면 조금 고통이 있다가 맙니다. 어떤 때 깨지냐 건강이 유일하게 얘가 힘이 약한데 식상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얘가 파괴가 될 때 얘를 파괴시킬 때 이때가 바로 명을 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사주에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 아, 대운의 흐름을 보고 전체 운세의 흐름을 보고서 또다시 인성이 들어오는 거다. 아, 작살날 수가 있구나. 이때가 힘들고 있구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할 때 또다시 인성이 들어왔을 때 도식현상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서 이게 도식현상이 일어나기, 그럼 운을 맞이할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문서 잡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창업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조직 생활하거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상이 많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공무원 하면서 뭔가 문서를 잡을 때는 빠방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겪냐? 공무원들은 안정된 직장생활하고 조직생활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직장도 없으니까 이런 식의 뭣도 모르고 문서운이 들어오니까 문서를 잡아야겠다 이게 되겠죠. 문서가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입니다. 맞냐 안 맞냐 과연 이게 진짜 맞냐. 실질적으로 도식현상은 정확히 사주를 풀면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잘못 분석해서 그런 것이지 도식현상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성이 많은 상태 다시 인성이 들어왔어. 인성이 많은 사람인데 식상을 용신으로 하고 있어 다시 인성이 들어왔다. 이건 백발백중 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이 들어왔는데 이 인성이 사주풀에서는 건강과 재물에 대한 부분이 빠방 날 수가 있더라 이걸 얘기했죠. 이 부분을 갖고 제가 강의를 이야기를 한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재물, 돈과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 돈도 잃어버리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드러면서 깨져버리는 것은 타격이 너무 심하다. 돈 깨지고 건강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식현상이 일어날 때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도식 현상이 일어날 때는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는다. 왜? 일간 자체를 도와주질 못해요. 갑목과 을목이 와서 도와주질 못합니다. 비견비겁이 도와주질 못해. 왜? 워낙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상대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홀로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도식 현상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식 현상.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